주변에는 전혀 신초가 발생된 흔적이 거의 없거나 또는 발생됐을 경우에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왜? 물길이 그대로 걸 수 있도록 그루터기 없이 다 제거를 했고, 산림면에서 발생한 신초를 직하향으로 내려뜨려서 결과화시킨 농법입니다. 즉 신초 도장지를 영양생장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생식생장화로 분리시킨 농법이다. 새순의 길이가 대략 한뼘 내외가 됐을 때 이렇게 추를 달아서 꽃농분화, 즉 결과화시키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이 대략나무가 시반 4년생, 시반 5-6년 내외가 되겠습니다. 후지계통인데 현재 보시면은 주지수는 대략 8개에서 한 12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지는 이렇게 대략 한 6m 이상 이렇게 물길 흐르는 방향 그대로 뻗쳤습니다. 상당히 한 6-7m 정도 되고 좌측도 역시 이렇게 길게 뻗쳤습니다.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끝까지 뻗는 방향 그대로 놔뒀다 이래 보시고, 여기서 등에서 발생한 등 바로 위에서 발생한 것은 다 제거하고 사립 측면에서 발생된 신초를 추로 달아서 이렇게 다 늘어뜨렸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듯 보이지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직립질을 그대로 두면은 영양성장이 되는데 추를 달아서 땅 밑으로 잡아당겨버리면은 생식성장화 됩니다. 즉 영양성장과 생식성장의 분리농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법은 국내에서 대략 10수년 전에 한 개발자께서 개발하게 된 농법이다. 바람이 흔들려도 낙과가 거의 없으면서 정형과 생산 비율이 99% 이상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주지와 주지 사이에 특별히 복잡하지가 않고, 만약에 이러한 결과지군이 수평으로 뻗었다면, 이렇게 뻗었다면 당연히 복잡해지죠. 그런데 이거를 땅을 보고 이렇게 하향시켰기 때문에 하늘에서 햇빛이 다 내리꽂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함부로 그름과 비를 주지 않습니다. 각각의 개체 관리, 나무 수세와 강도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그름을 줄 것인가, 아주 조금 소량만 시비하시거나 또는 나무 상태가 너무 세다 그러면은 완전 무시비를 합니다. 그리고 미량 원소의 시비, 하늘의 햇볕을 최대한 수관 전체에 도를 달 수 있는 방법, 또한 토양 비배 관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착색과 당도를 발현시킨다. 자,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듯 보이지만 밑에 와보시면 이렇게 뻥 뚫혀 있습니다. 다음 옆나무로도 이용해서 하늘이 잘 보이는지 여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 가지들이 수평으로 이렇게 뻗었을 때는 하늘의 햇볕을 다 가리지만 직하향시켜놨기 때문에 곧바로 태양이 지표까지 다 100% 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현재 이 꽃눈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결과지근 수도 엄청 많습니다. 또한 이 농법은 멀리서 보실 때는 열매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생산량도 의외로 많고 또한 열매과 굵기도 상당히 굵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자수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농법은 제가 지켜본 결과 일소 피해는 다, 또한 열과도 거의 발생되지 않는,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간 동안 계속 그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색깔과 당도가 좋고 과형도 상당히 정형과 생산 비율이 95% 99%까지 나오는 그런 농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세히 보시면은 등 위에는 도장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립 측면에서 발생된 신초를 이렇게 수평 이하로 다 유인해서 결과지고 나시겠다. 상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 이래 보시면 이제 주지도 어떤 걸 빼야 되는지, 어떤 걸 소금 제거해야 되는지가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들지만 몇 개씩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속과 내시면은 전력은 마무리가 된다. 다만 초기에 이 신초를 유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현재 여기도 추를 단 모습이 있죠. 이 너트 대략 한 84g 정도 내외의 무게로 다 달아줍니다. 상당히 여기도 이 전목부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표 가까이 묻힌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료 많이 묻히게 되면 도장지 발생이 사실 많죠. 그 도장지의 어떤 영양 성장을
수를 달아서 수평 이하로 다운시킴을 해서 직하향시킴을 해서 생식성장화를 유도했다. 즉 꽃눈 분화를 유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농법이 오히려 그 우리가 이 고온화 시대에 고온기 시대에 특히 8월달 9월달에 날이 뜨거워지면 열매 일소폐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전체 어떤 열매가 착화돼서 이렇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배꼽이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소폐는 발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농법이 전국에 여러 군데서 상당히 재배되고 있고 정말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해낸 그런 과수원도 있고 또한 뭐 조금 따라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또 잘 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우수 사례로 현재 많은 어떤 그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농법인데 이 농법의 이름은 선플러스형 농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정밀 농법이고 나무의 수형과 나무의 어떤 절단을 하지 않고 나무의 물길 그대로 주지를 시키고 가지 끝까지 최대한 이렇게 자기가 자연스럽게 뻗을 수 있는 방법. 발생된 신초는 우리가 이 꽃눈 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를 달아서 직하향. 그래서 이런 신초들이 땅을 보게끔 이렇게 해서 생식성장화를 유도하는 생장과의 어떤 분리법. 그런 농법을 오래전부터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간만에 봐서 마음이 설레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전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아콜라 회원들께서도 이러한 농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일부 회원들은 이 농법을 이행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해서 현장에 들러봤습니다. 예비지를 준비해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미리 예비지를 그죠?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네. 현장에서 보시 어떻습니까? 이게 고생을 대단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주 뭐 깔끔하게 잘 해놨는데요. 잘 되어있습니까? 네, 아주 뭐. 아, 질서정연하죠? 예, 담아도 아주 크게 나오겠는데. 관리 잘 해놓으셨는데. 예, 아주. 빛도 잘 들어가고. 자, 현장에서 사과콜라 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